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 소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색소폰 소리를 바꾸려고 굉장히 다양한 소품들을 바꾸기도 하고, 또 악기도 바꾸기도 하고, 레슨도 받고, 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줄수 있는 것, 어떤 소리가 이뻐진다? 어떤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그 가장 큰 포인트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불때 대부분 피스에 이제 막 우리 입이 깊게 많이 물고서 이제 연주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삑사리나 아니면 좀 소리가 조금 이렇게 가볍게 나간다, 너무 퍼져서 나간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수 있어요. 그 깊게 물었을 때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것을 조금씩 물수록 소리는 모아지고 조금 더 두툼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내가 입에 편안한 입 상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점점 답답해지고 나중에는 소리가 안날 수도 있는 게또 작게 무는 것의 또 단점이기도 해서 조금 물고 피스를 조금 물고 입에 힘을 빼고서 연주하는 소리 그 연주를 하는 것이 좀 소리가 굉장히 이쁘게 낼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그 소리에 대한 차이를 좀 드리면 우리가 운지 시를 누르고서 제가 좀 깊게 소리를 내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쵸? 근데 이 소리가 점점 뒤로 조금 물수록 이렇게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가요? 파워는 호흡 나가는 속도는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얘를 깊게 물었을 때는 조금 물었을 때는 조금 더 소리가 둔탁하고 답답한 느낌의 소리가 날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입에 힘을 많이 빼고 조금 물고서 연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두툼하고 굉장히 알맹이 있는 따뜻한 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색소폰 소리가 좋아지고 싶다면 깊게 무는 거에서 조금만 더 조금 어 깊게 무는 거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물고서 입에 힘을 빼고서 소리를 내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러한 여러분들께 오늘 포인트 레슨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소리가 꼭 변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번 강의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꼭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